뉴 BMW 7시리즈 상품 소개를 드릴 BMW 코리아 상품 기획팀 김남우입니다. BMW가 자랑하는 모든 혁신 기술들은 항상 BMW 7시즌을 통해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다이얼 구동 방식의 CID 컨트롤러인 BMW iDrive는 BMW 4세대 7시즌을 통해서 최초로 선보인 바 있고요. 아울러서 현재 많은 제조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BMW 5세대 7시즌을 통해서 세계 최초로 선보인 바 있습니다. 현 6세대 BMW 7시리즈 또한 BMW 레이저 라이트, BMW 헤드업, BMW 디스플레이 키 등과 같은 새롭고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기술들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BMW 7시리즈는 이번 부분 변경 모델까지 2019년 1월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19만 대를 판매한 BMW 대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4년 만에 선보이는 뉴 BMW 7시리즈는 신차에 준하는 내외관 디자인의 변경으로 더욱더 럭셔리하고 더욱더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최상위 플래그십 세단으로서의 퀄리티를 선사하는 모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변경사항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변경사항입니다. 전면부에서는 기존 모델 대비해서 약 50% 커진 키드네 그릴이 직경이 95mm까지 커진 BMW 엠블럼과 함께 조화로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 모델 기본 장착된 액티브 에어스트림 키드네 그릴이 더 많은 공기를 유입하여 차량의 효율성 있는 드라이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새롭게 디자인된 헤드라이트와 새롭게 디자인된 프론트 범퍼는 이 차가 단순히 부분 변경 모델이 아닌 신차에 가까운 그런 변경 사항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면은 어떨까요? 옆면에서는 기존 모델에서는 사선을 활용했던 에어브리더가 지표면과 수직을 이루는 형태로 디자인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변경을 통해서 이 차가 도로 위에서 더욱더 커 보이고 이 차가 도로 위에서 더욱더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낼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디자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실제 에어브리더의 크기도 더욱더 커져서 앞바퀴의 에어로다이나믹을 더욱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변경된 헤드라이트의 디자인과 에어브리더의 디자인에 맞게 앞바퀴의 사이드 패널도 새롭게 디자인되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입니다. 후면부 디자인의 눈에 띄는 부분은 범퍼의 윤곽이 더욱더 또렷하고 선명하게 재디자인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된 리얼라이트는 양측 리얼라이트를 연결해주는 크롬라이트 하단에 미등이 추가로 연결되어서 디자인적으로 하나의 요소로 더욱 익스클루시브한 디자인을 완성시켜주고 있습니다. 뉴 BMW 7시리즈에는 휠하우스의 방음제를 평방미터당 1600g까지 높여서 기존 모델 대비해서 더욱더 소음 차단 효과를 향상시켰습니다. 바뀐 실내 디자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더욱더 정교하고 그리고 세련된 시티층을 포함하여 BMW 7시리즈 특유의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로 최고급 나파 가죽과 전동 조절 및 그리고 메모리 시트를 메모리 기능을 탑재한 컴포트 시트를 앞뒤석에 모두 기본 적용하여 럭셔리 세그먼트 플래그십 모델로서의 인테리어 완성도를 더욱더 완성시켜줬습니다. 750L의 S드라이브 프리스테지 모델에 제공되는 이그제큐티브 드라이브 콘솔 옵션을 통해서 승객은 비행기 1등석에 준하는 안락함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다리를 충분히 뻗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 물론이고 센터 콘솔에 비치된 폴딩식 테이블을 이용해서 차량 내에서도 간단한 사무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본적으로 확보된 충분한 레그룸 외에도 조수석을 최대 9cm까지 앞으로 전개시켜서 성인 남성이 충분히 다리를 뻗고도 남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뉴 BMW 7시리즈 전 모델에 기본 장착된 BMW 라이프 커핀 프로페셔널은 12.3인치의 계기판과 10.25인치의 CI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완전한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7세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적용되어서 터치 조작으로 더욱더 간편하게 간소한 입력이 가능하고 아울러서 더 시장 메뉴를 더욱더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6기통 3000cc의 디젤 및 가솔린 그리고 12기통의 6600cc의 가솔린 엔진까지 총 6개의 엔진 라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기존에 선보였던 엔진에 추가하여 4기통 324마력의 7402 엔진은 6기통 394마력의 7452 엔진으로 더욱 높은 퍼포먼스를 내는 엔진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BMW i 퍼포먼스 모델인 7452 엔진은 직렬식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하여 전기 모터가 트랜스미션 내에 위치하고 배터리는 트렁크 하단에 위치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진 및 트림 라인업입니다. 모든 엔진은 출시 시점부터 럭셔리 세그먼트의 다양한 고객 니즈를 반영하여 디자인 투 엑셀런스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을 두 개 다 동시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엔트리 모델인 7302 X드라이브 디자인 퓨어 엑셀런스는 1억 3,700만원부터 시작하고 가장 최상위 모델인 M760L의 X드라이브는 2억 3,200만원까지 다양한 엔진 그리고 다양한 트림으로 국내 시장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른 엔진과 마찬가지로 750L의 X드라이브 엔진 또한 출시 시점부터 디자인 퓨어 엑셀런스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을 동시에 출시할 예정이며 750L의 X드라이브 모델에 한해서 4인승 모델인 프리스티지 모델을 함께 출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M760L의 X드라이브 엔진에는 국내에서 지금까지 선보이지 않았던 모델 V12 엑셀런스 모델을 출시 시점부터 함께 출시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초로 출시 예정입니다. 그럼 BMW 7 시리즈를 직접 선보이고 차량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많이 커지고 많이 변한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관 디자인의 변화가 큰 것 같습니다. 실제 차량을 보면서 김남우 인석께서 한 번 더 기사님들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부분 외관 모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은 더욱더 거대해진 키드니 그린입니다. 아울러서 직경이 95mm까지 커진 BMW 엠블럼이 더욱더 커진 키드니 그린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새롭게 디자인된 헤드라이트 그리고 새롭게 디자인된 프론트 범퍼는 단순 부분 변경 모델이 아닌 신차에 준하는 디자인 변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업계뿐만이 아니라 IT 업계에서도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자율주행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앞범퍼 밑에 있는 이 장비와 저기 유리창에 보이는 저 카메라처럼 생긴 장비가 자율주행을 위한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BMW 7 시리즈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어떤 기술들을 탑재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오토모빌 인더스트리에서는 자율주행이 최대 화두인 만큼 BMW에서도 기술의 집약체인 7시즈를 통해서 다양한 자율주행 기능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은하 매니저님께서 찍어주신 장비 또한 BMW 자율주행을 운행하기 위한 레이더 장비와 그리고 카파스 카메라입니다. BMW에서는 특히 7시리즈에서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그리고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를 통해서 자율주행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은 기존에 선보였던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의 기능을 더욱 향상시키는 기능으로서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선 유지 기능, 그리고 충돌 방지 알람 기능 등의 주행, 각종 주행 보조 시스템을 통해서
차량의 운전의 안전성을 높이고 또 편의성을 높인 기능입니다. 그리고 BMW 3 시리즈 그리고 X5를 통해서 이미 소개해드렸던 후진 어시스턴 기능이 파킹 어시스턴 플러스 기능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후진 어시스턴트 기능을 통해서 운전자는 골목길 또는 주차장에 진입한 후에 별도의 스티어링 조작 없이 들어왔던 길을 그대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후진 어시스턴트 기능 같은 경우는 후진에 좀 자신이 없으신 여성 고객들께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측면부 디자인을 보면은 에어브리더가 기존의 사선으로 되었던 게 직각으로 세워진 게 가장 큰 변화인데요. 이 직각으로 세운 것은 단순히 디자인의 변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BMW의 에어로다이나믹스를 조금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디자인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둘 다입니다. 먼저 기존과 다르게 지표면과 수직선을 활용해서 도로 위에서 더욱 존재감을 높게 표출해줄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으며 아울러서 에어브리더의 크기가 더 커져서 앞바퀴의 에어로다이나믹을 더욱 향상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BMW는 어쨌든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브랜드입니다. 7시리즈는 플래그십 모델인 만큼 이 에어브리더 외에도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제공해드리는 많은 기능들이 탑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네, 잘 알고 계시다시피 BMW라는 브랜드는 드라이빙 플레저, 드라이빙 다이나믹스를 추구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만큼 기술의 집약체인 7시리즈에는 다양한 드라이빙 다이나믹 관련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드리고 싶은 기능은 BMW 7시리즈의 전모델 기본 적용되어 있는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조속에서는 운전자가 차량의 서스펜션을 최대 20mm까지 높여서 도로의 상황 및 그리고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서 컴포트한 드라이빙 그리고 또 다이나믹한 드라이빙을 동시에 즐길 수가 있고 시속 120km 이상에서는 10mm 서스펜션을 자동으로 낮춰서 고속에서의 주행 안정감을 더욱더 높여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MW 750i 엑스트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 M760Li 모델에 적용되어 있는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능은 차량의 운전 속도에 따라서 조향 앞바퀴와 뒷바퀴의 조향 각도를 달리해서 저속에서는 더욱더 민첩한 코너링이 가능하게 하고 고속에서는 안정된 주행을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BMW 750Li X드라이브 그리고 M760Li 엔진에 기본 적용되어 있는 드라이브 이펙트 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능은 서스펜션 시스템으로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댐퍼 시스템과 그리고 안티롤바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운전자는 드라이빙 컴포트 그리고 드라이빙 다이나믹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부를 보면 전 좌석에 그리고 이게 여기 팔걸이에도 스티칭이 들어와서 훨씬 이전 모델보다 고급감과 안락감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도어에도 소프트 클로징 같은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어서 저희 7시리즈를 선택하시는 그 고객들께 편안함을 더 배가시킬 수 있는 기능, 편의사항들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BMW 플래그십 모델인 7시리즈답게 BMW 7시리즈에는 다양한 편의사항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능은 BMW 컴포트 액세스 기능입니다. 운전자가 차량의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차량의 3m 이내로 접근하게 될 경우 차량의 외부 라이트가 자동으로 점등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1.5m 이내로 접근할 경우에는 차량의 잠금 상태가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꾸로 운전자가 차량의 차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차에서 멀어질 경우 2m 이상 멀어질 경우 차량의 잠금 상태가 다시 잠금 상태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운전자는 별도의 키 조작 그리고 도어 핸들 조작 없이 아주 편리하게 차량의 잠금 상태를 해지하거나 또는 잠금 상태를 유지하거나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BMW 7시리즈의 주요 편의사항으로는 BMW 제스처 컨트롤이 있습니다. 이미 6세대 BMW 7시리즈를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BMW 제스처 컨트롤이 이번 도움 변경 모델과 함께 새로운 동작들을 추가하여
운전해서 더욱더 편리하게 별도의 조작 버튼, 별도의 버튼의 조작 없이 간소한 손동작만으로도 입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BMW 7시리의 주요 편의사항으로는 럭셔리 세그먼트에 맞는 시트 컴포트 패키지 기능이 있습니다. 기존의 시트에만 적용됐던 열선뿐만 아니라 사람의 손이 닿는 보호패널의 암레스트 그리고 센터 콘솔에까지도 열선을 추가로 적용하여 추운 날씨에 관계없이 운전자가 컴포트한 드라이빙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BMW 7시리즈의 주요 편의사항으로는 파노라마 글래스루프 스카이 라운지가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파노라마 글래스루프 특유의 개방감 있는 드라이브를 즐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밤에는 15,000개의 패턴이 적용된 라이트를 통해서 BMW 특유의 모드를 차량 내에서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 계신 기자분들께서는 나이트 드라이빙을 하실 거라 이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를 좀 많이 현장에서 많이 즐기실 수 있을 것이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렇게 차량에 BMW 7시리즈 차량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문득 궁금해진 게 있는데요. 실제 이 BMW 7시리즈는 과연 어떤 고객분들이 타시는 건지 정원아 매니저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7시리즈 고객분은 저희가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부자 그룹으로 저희가 생각이 되는 50, 60대의 전통 트레디션의 엘리트가 첫 번째 그룹이 되고, 두 번째는 현대사회를 이끌어가는 신주류 세대인 40대의 모던 엘리트 그룹, 그리고 성공을 지향하시는 그러한 소셜 클라이머 그룹 세 그룹입니다. 하지만 이 세 그룹을 봤을 때 비단 7시리즈뿐만이 아니라 경쟁 차종에 대해서도 경쟁 차종들도 타겟팅을 하는 그런 그룹인데요. 저희가 경쟁 차종과 다르게 타겟팅을 하는 이 그룹 중에서도 타겟팅을 하는 분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취적으로 뭔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뭔가를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고 하는 그런 진취적이고 더욱 진보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저희의 세븐 시리즈의 타겟이고 세븐 시리즈를 선택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럭셔리 클래스에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